노인 돌봄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노인 일자리 문제 살펴봅니다. 체력도 또 살릴 경력도 있는 노인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. 이 요구를 우리 사회는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신용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개인 사업을 했던 73살 정재근 씨는 지금은 식당이 없는 회사들에 도시락을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. 매일 3시간에서 6시간씩 활발하게 움직이며 배달을 합니다. 보수는 월 150만 원 정도지만 건강도 챙기고 일도 하길 원했던 터라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습니다. 이런 정 씨가 구직 과정에서 힘들었던 건 체력이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. 노인들의 어떤 기초 체력을 좀 테스트해본다든가 이런 자격증을 하나 좀 줬으면 좋겠어.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면접 시험 볼 때도 아, 이 사람은 인증된 사람이구나.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63살 김종목 씨는 은퇴 후에도 업무 경력을 살린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AI로 독거 노인을 돌보는 기업에서 시간제로 일하다 전일 근무로 변경됐고 그만큼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단시간 근무자들로 쓸 수밖에 없게끔 되는 구조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생활에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. 서울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 일자리를 문의하는 노인은 하루 평균 120여 명에 달합니다. 하지만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라 취업까지 연결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.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보면 일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면은 참 하기가 어렵고 뒤에 분들도 노인들의 희망 일자리는 개인 상황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63.5%에 달할 만큼 일률적이란 얘기입니다. 인프라가 좀 더 풍족하게 갖추어지는 게 더 필요하고요. 어르신들이 직접 찾지 못하는 일자리들 혹은 알려지지 않았던 어르신 일자리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문제를 복지를 넘어 고용 확장 개념으로 접근하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